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거짓 신고하면 백분호 5%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은 이 거짓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거, 우리 프린터 47번에 보면 6가지 있었죠. 예, 이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줍니다. 신고관청, 과태료는 오직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연수교육받지 않거나 자격증 미반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데 나머지 등록관청이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는 모두 신고관청이,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위반의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는 없습니다. 행정처분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이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근데 그 3번은 제가 틀렸네요. 맞다고 했는데 틀렸죠. 백분 50이라는 말이 틀렸네. 백분 50.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100%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백분 50을 감경하는 게 아니라 조사 시작되기 전, 전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100% 깎아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 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은 그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프린터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여러분들이 카페 공전무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자, 28번에 있습니다. 28번에 그두 번째 밑에 보면 거짓 해임 허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해임 허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에 우리 프린터 28번의 밑에 부분에 있죠? 28번에 밑에 있는데요.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5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틀린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신고해야 된다. 예,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 상물에 해당된다고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3번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맞습니다. 4번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X네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예, 소공은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255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바르게 날된 것인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 없습니다. 물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56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자, 특례인데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 중에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이 있으면 이 세 개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특별히 예외적으로 교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네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 계약은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신고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60일 이내에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또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X.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신고관청에 두 번씩이나 갈 필요 없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은 60일 이내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6개월 이내 신축, 정축, 재축, 개축 다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3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군문자야 우리 프린터 20 몇 번에 있습니까? 28번입니까? 29번입니까? 27번에 있네요. 27번에. 27번 메뉴에 보면 군문자야. 네 군데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지 않으면 무효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됐으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자본금, 의결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1번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3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경매, 상속,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다 6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X고요. 2번 외국인 등이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아니고요. 다만 주택을 취득한 경우 모든 부동산이 아니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물론 외국인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해야 되고요. 특별히 특례가 없습니다. 외국인 특례가. 지금 특례를 말하는 거니까 특별히 예외가 특례죠. 3번 특별 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3번이 맞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라 15일입니다. 15일. 15일입니다. 우리 프린터 49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판결, 환매권 행사, 합병 이런 것 전부 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4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26번. 이런 박스형 문제가 지금 전형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의 출제 경향입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옳은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2분의 1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2분의 1, 예,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7번에 있죠. 7번. 외국인의 정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니언,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디귿,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군문자야. 허가받으면 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미리 허가받으면 됩니다. 리얼,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무효입니다.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기역은 생태 경관 보전지역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맞습니다. 군문자야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 그 다음에 경매, 니어는 경매의 경우 6월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X입니다. 6월 이내 경매, 상속, 판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계약 이외의 원인의 경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틀립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죠. 상속, 경매, 판결, 합병, 환매권 행사 모두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맞습니다. 리얼은 부동산 등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례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X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또다시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 등례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잘 출제가 됩니다. 자, 26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32회 때 무려 4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31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지금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허가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죠. 처음 지정할 때는 지자체장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예,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에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네, 2년입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2번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 의무기간 정해놨는데요. 그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토, 주거, 복지시설의 경우 2년, 사업용 4년, 민간임대주택 사업용지 현상보존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리얼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X네요.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예, 문서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현상보존은 5년이죠. 주거, 복지, 편익시설 2년이죠. 그 의무기간 동안 이행을 하라고 이행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두라고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있습니다.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30일이라는 숫자 우리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죠.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는 다 1월이죠.
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불허가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5번 1월입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